안녕하십니까. 저희 2조는 구시연, 권주은, 김강산, 김가요로 구성되며 저희 조가 이번 소개해드릴 공원은 대구의 구체부상운동기념공원입니다. 여러분, 구체부상운동에 대해 아시나요? 구체부상운동은 1907년 1월 30일에 대구 관문사 부사장 서상돈이 대구 관문사 특별회의에서 구체를 갚지 못하면 국토라도 주어야 할 상황이라며 건의서를 제출해 2천만 동포가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구체를 갚은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후 불산 장려운동, 구산품 애용운동, 금모으기 운동 등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감동적인 국민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의 부채를 갚은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체보상운동기념공원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보상운동기념공원은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670번지에 위치하며 42,509 제곱미터의 면적의 근린공원입니다. 구체보상운동기념공원에는 22.5톤의 달구벌 대종 및 종각, 화합의 분수 및 화합의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독립지사 흉상, 구체부상운동 여성기념비, 명언 순례길, 시상의 오솔길 등 역사적인 시설물 및 공간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3층 규모의 동인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 또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원에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재료를 이용해서 자연미를 창조하는 것이 조경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 교수님은 자연미에 필요한 매개가 지형, 식물 재료, 물, 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라고 하셨습니다. 조경의 네 가지 요소를 포 엘리먼트라고 하여 포, 줄여서 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체보상운동 기념공원을 포이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원의 지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은 이러한 경관의 바닥면을 말하고 환경의 모든 요소를 지지해주고 엮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 안에 존재하는 지형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여기 보이는 살짝 경사가 있는 잔디구름과 제가 서 있는 이 바닥, 앞에 벽천호수의 광장바닥, 판석이 모두 지형이며 이러한 지형의 변화는 공간의 경계와 통로 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판석의 경우 저희가 공원을 다니면서 판단한 결과 공원에 존재하는 판석 모두 유지관리가 잘 되어 걷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수목이 자라는 곳과 사람이 다니는 공간의 경계를 잘 분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흙이 보도블럭까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세세한 것까지 보았을 때 이런 섬세함이 공원 전체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공원에는 협천 분수, 조형 분수, 바닥 분수 총 이렇게 세 개의 물요소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수는 조형 분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지루할 법도 한 공원에서 재미를 찾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물요소는 경관에 강한 흥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요소로서 생명력과 활기 그리고 생동감을 준다고 합니다. 물은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동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분수는 움직이며 물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동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원의 다른 분수인 벽천 분수와 바닥 분수입니다. 여기까지 공원 속에 존재하는 물요소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으로 돌요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돌은 국체보상운동 기념공원의 정중앙인 명인의 오솔길에 존재하는 돌입니다. 이 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무거운 돌이 이렇게 있으니 안정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조경 디자인 요소로서 돌은 궁궐과 사대부 정원에서도 자주 발견될 만큼 우리나라의 옛사람들이 특히나 사랑했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돌은 정원이나 공원에 독특한 자연미를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통해서 조경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간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돌을 보시면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돌은 냉정하지만 한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공원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공원에 비해 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는 특히 돌 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 공원 곳곳에 존재하는 돌입니다. 이 돌들은 글귀와 조각상, 조형물 등을 통해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재료인 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자연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느낌으로써 이질감이 들지 않고 조화가 잘 된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은 식물 재료입니다. 이 식물 재료는 경관 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조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경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 재료는 시간 기념을 지닌 디자인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 재료 부분은 저희가 공부한 자연을 담은 디자인 책 속에 식재 패턴과 식재 디자인 요소에 적용해서 좀 더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공원 내 도서관 앞 광장입니다. 여기에 광장 중앙에 모양이 수려한 대잎갈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장 중앙이나 포인트가 될 장소에 생김새가 우수하고 중량감이 있는 나무를 한 그루만 식재하는 기법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큰 교목의 단식을 통해 오픈 스페이스의 공간감과 시각적인 균형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다른 이름으로 히말라야에서 왔다고 하여 히말라야 시다라고 하며 기후나 토질이 잘 맞지 않으면 뿌리가 얕게 자라 태풍이나 폭풍 같은 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구로에 많이 심겨져 있는 히말라야 시다들은 태풍 매미 때 쓰러져 아직까지 와이어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서관과 주변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홀로 심겨져 뿌리 내릴 곳 또한 많아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무를 적절한 곳에 심는 것은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솔방울보다 훨씬 큰 열매가 맺히는데 솔방울처럼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열매 조각을 비늘처럼 떨어뜨려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공원의 중간에 단식의 좋은 예인 소나무 한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단식으로 심겨질 만큼 우수한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나무는 양지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이 소나무는 공원 중앙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겨져 이 나무 또한 적절한 곳에 잘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명언 순례의 오솔길로 들어가는 길인데 길의 입구에 산딸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입구 축의 좌우에 모양이 같거나 같은 종류의 나무 두 그루를 한 짝으로 대칭되게 심는 것을 대식이라고 합니다. 대식은 공간의 축을 만들어 그 축이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딸나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산딸나무는 낙엽 화력 교목이며 5, 6월에 흰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학교나 공원에 많이 심습니다. 다음으로 열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달구벌 대종 옆에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한쪽 편에 일렬로 매화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처럼 같은 모양, 같은 수종의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에 길게 식재하는 것을 열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식 방법은 저기 보이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열식은 홀로 심겼을 때보다 더 강한 통일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매화나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실나무는 낙엽 화렵 소교목으로 3, 4월에 잎이 나기 전에 꽃을 피우며 그 꽃을 매화라고 합니다. 5, 6월에 열매가 맺히며 6, 7월에 그 열매가 익습니다. 그 익은 열매를 매실이라고 하며 따서 담금주를 만들거나 약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매화나무 숲길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매화나무를 열식으로 심어 반복의 효과를 주며 공간의 통일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우식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시상의 오솔길입니다. 이곳에는 소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심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어긋나게 식재하는 것을 열식의 변형인 교우식재라고 합니다.
교우식제는 열식에서 변형되었지만 열식에서 준 효과인 통일감보다는 어긋나는 것을 통해 리듬감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도서관 앞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나무와 철쭉을 집단으로 식재해놨는데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심어져 일정한 면적을 완전히 스모그로 덮어버리는 방법을 군식이라고 합니다. 군식은 볼륨감이 필요로 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두 나무 모두 집단으로 식재해 공간에 볼륨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이 반대되는 요소이지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앞서 설명했던 수종들을 포함해서 교목류는 신세종으로 전체 2847그루 중 상록수는 12종에 1674그루, 낙엽수는 39종에 1173그루, 관목류는 20종으로 39105그루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 현황에 따른 식재 팔레트입니다. 식재 팔레트를 보시면 계절별로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규격을 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원 직경과 흉고 직경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원 직경은 필리포스라는 도구와 파이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잴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줄자로 20개 둘레를 잰 후 그 길이에 3.14를 나누게 되면 바로 근원 직경의 값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흉고 직경 또한 근원 직경을 쟀던 방법으로 지면에서 120cm에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고를 재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고는 다른 규격을 재는 것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고를 재기 위해서는 수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자와 맞대기를 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고를 잴 때 먼저 측정자의 시선과 맞대기의 크기와 나무의 수고를 맞추어 직각 삼각형의 형태를 만듭니다. 여기서 수목에서 측정자가 있는 곳까지 대문자 A, 측정자가 있는 곳에서 막대기가 있는 곳까지 소문자 A, 측정자의 일직선상에서 수직으로 나무의 정상까지를 대문자 B, 막대기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했을 때 위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의 닮음으로 소문자 A 대 B는 대문자 A 대 B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측정자의 키와 막대의 길이, 그리고 측정자와 막대 사이의 거리, 측정자와 수목의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 B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대문자 A 곱하기 소문자 B는 소문자 A 곱하기 대문자 B로, 즉 B는 소문자 A분의 대문자 A 곱하기 소문자 B입니다. 이제 B의 값을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측정자의 키와 B를 더하면 결국에는 수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측정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했던 방법으로 저희가 직접 잰 결과입니다. 저희 조의 조경의 가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치유, 조화, 건강,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구체보상기념공원은 수목, 물, 돌, 흙 등 다양한 자연적인 요소와 스마트한 인공적인 요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조성된 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조화, 건강, 행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조사한 공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조경의 가치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란 공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조사한 구체보상운동기념공원은 과연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원일까요?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공원에는 스마트한 요소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 공용 와이파이나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원 소개 서비스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는 구체부사 운동기념공원이 스마트한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포용하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 문헌 및 출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면대학교 생태조기학과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김수봉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